안녕하십니까. 방금 들어온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참 회장 이하종이 상조회사 부정지정권으로 입건전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었습니다. 뉴스에 앞서서 우리 LPN 뉴스의 법조팀장으로 있는 임찬용 기자가 정권교체 길라잡이라는 저서를 출간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헌법 파괴,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의 공격, 가짜 검찰개혁 및 가짜 공소처 설립, 비리 판검사에게 취해법금 인정 및 헌법 파괴, 문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쓰고서 사법정의 실현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정권교체라는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전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H상조회사가 월남전 참전자의 이하종 회장에게 억대 로비를 한 의혹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입건전 조사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LPN 뉴스 홍준영 기자에 의하면 경찰은 지난 15일 공법단체 수장인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약칭 월참 이하종 회장 중앙회장과 H상조회사 대표 등을 배임 수재 등 혐의로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입건전 조사, 옛날에 내사라고 그랬는데 법률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입건전 조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15일 오전 11시경 안양역정 K카페에서 H상조회사 김아무개 77과 회장으로부터 H상조회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월참 지정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같은 달 19일 오전 11시 월참 이사회를 열어 월참의 상조회사를 H상조회사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부금 명목으로 별도로 또 5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H상조회사가 부실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회장은 협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받은 5천만 원을 약 2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월 10일 오후 12시경 당초 돈을 받았던 같은 장소에서 되돌려주는 것처럼 양쪽이 서로 짜고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긴급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LPN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뉴스룸 앵커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H상조회사에서 월남전 참전자회 억대 로비 사건에 대한 경찰이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을 팩트로 잡았습니다. 내용을 강수정 기자가 정리하였습니다. 강수정 기자. 예. 경찰은 지난 15일 공법단체 수장인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이화종 중앙회장과 H상조회사 대표 등을 배임 수재 등 협의로 입건전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15일 오전 11시경 안양역점 K카페에서 H상조회사 김아무개 회장으로부터 H상조회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월참지정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촉탁을 받고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같은 달 19일 오전 11시에 월참 이사회를 열어 월참의 상조회사를 H상조회사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부금 명목으로 별도 5천만 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 이후 H상조회사가 부실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회장은 협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받은 5천만 원을 약 2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월 10일 오후 12시경 당초 돈을 받았던 같은 장소에서 되돌려주는 것처럼 양측이 서로 짜고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수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LPN TV 뉴스룸 앵커 이승주입니다.